예, 안녕하십니까. 이론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회계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는 것은? 회계의 정의를 잘 생각하시면 그 안에 회계의 목적이 다 들어가 있죠.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를 파악한다. 이게 재무 상태 피해서 볼수 있는 내용이죠. 2번, 일정 기간 동안의 경영 성과를 측정한다. 이거 손익 계산서에 나오는 내용이죠. 3번, 종업원의 근무 성적을 산출하여 승진에 반영한다. 이거 회계에 나온 적이 없죠. 이거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인사관리에 나옵니다. 인사관리. 4번, 이해 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그 정보가 재무 상태, 경영 성과 등이잖아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 중 가와 관련 있는 계정 과목으로만 나열된 것. 가를 보시죠. 채권. 채권은 받아야 될 권리. 받을 돈. 이거죠? 예. 자, 채권 계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예, 단기 대여금 예상 매출금. 자, 2번은 비품 때문에 안 되죠? 예, 비품은 재화. 3번, 상품 때문에 안 되죠? 이거 재화. 4번, 둘다 재화네요. 자산은 문제 설명대로 재화와 채권인데, 채권, 받을 권리에 해당되는 거는 1번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채권도 잘 봐두시면 돼요. 이렇게요. 예. 3번 보겠습니다. 기말 결산 시 손익 계정으로 대체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자, 손익 계정은 결산 시에 수익과 비용을 마감하고 또는 소멸시키고 그 차액을 자본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임시 계정이죠. 따라서 수익과 비용만 손익 계정으로 대체됩니다. 손익이 손실 이익 줄임말이잖아요. 예. 따라서 수익 비용이 아닌 계정을 찾으시면 돼요.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소모품은 자산입니다. 소모품 비가 비용이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다음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과 관련된 계정 과목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비용, 급여, 광고 선전비, 임대료. 임대료 때문에 안 되네요. 임대료는 수익이죠. 영업의 수익. 자산, 보통예금, 선수금, 외상매출금. 선수금 때문에 안 되겠네요. 이거 부채죠? 유동부채. 부채, 당기차입금, 지급보험, 미지급 비용. 맞는데요? 예. 이거 비용 맞아요. 예. 이거 부채 맞아요. 미지급 비용. 미지급 비용 부채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4번에 수익, 이자 수익, 선수 수익, 수수료 수익. 예, 선수 수익이 부채죠? 그래서 부채 계정에 수익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미지급 비용 선수 수익. 자산 계정에도 수익 비용이 들어간 이름이 있죠. 미수 수익, 선급 비용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소유 기간 1년 이상인 자산 중 영업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1년 이상 영업 활동에 활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형태가 있는 자산에 해당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형태가 있다. 그러면 이거 뭐에 대한 정의냐면 유형 자산에 대한 정의네요. 유형 자산 계정 과목을 찾아라 이겁니다. 유형 자산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갑은 상품 운반용 트럭, 차량 운반구. 유형 자산 맞죠? 그 다음에 판매용 컴퓨터, 판매 목적의 컴퓨터는 상품이죠? 재고 자산. 투자 목적용 건물, 투자 부동산, 투자 자산이죠. 사무실용 책상, 차량 운반구하고 비품이 유형 자산이므로 가라.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에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로 오른 것은
토지를 7천만 원에 취득하고 지방세인 취득세 200만 원과 함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급하다. 취득세는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토지 7200 이렇게 되겠네요. 예.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이죠? 예, 당좌예금. 7200.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죠? 정답 3번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기 중에 외상으로 매출한 상품 대금.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하면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단기 외상 매출금 얼마냐? 이거 구하라는 거네요. 예. 이거 얼마인가? 내용을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기초 잔액. 작년에 회수 못한 거. 이런 뜻이요. 예.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 단기 말에 회수 못한 돈.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중 N우리. 이건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는데, 물건의 하자가에서 우리가 깎아준 겁니다. 받아야 될 외상 매출금에서 빼야 돼요.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는데 대손이 발생된 거, 이거 회수 못함으로 외상 매출금에서 빼야 됩니다. 외상으로 팔았는데 환입된 거, 반품돼서 들어온 거, 이거 반품돼서 들어왔으므로 이만큼은 외상 매출금에서 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단기 외상 매출금 회수액, 이건 회수한 거니까, 예, 받아야 될 돈에서 이제 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식을. 예, 기초 잔액. 다 쓰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 제가, 예, 여기 있는 것만, 중요한 것만 써볼게요. 기초 잔액. 작년에 회수 못한 돈에서, 단기에 외상으로 판 거. 이거는 돌려줘야 되죠? 이것도 회수해야 되니까. 이거 지금 구하라는 거요. 그 다음에, 회수한 건 빼요. 회수액 기초에. 그 다음에, 애누리 해준 것도 빼고, 애누리는 이제, 우리 물건의 하자로, 예. 우리가 깎아준 것으로 외상대금에서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반품된 것도 있죠? 이것도 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대손 발생해서 회수 못한 것도 빼야 되죠. 그러고 나면, 기말에 받을 외상매출금 잔액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숫자가 다 제시됐으니까 숫자 쓰면 되겠죠? 6만원, 여기. 더하기 구할 금액, 물음표, 빼기. 회수액 50만원, 애누리 15,000원, 환입 15,000원, 대손 10,000원 빼면 는 8만원 이렇게 됩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리시면 되겠어요. 정답 4번입니다. 56만원 나옵니다. 덧셈 뗄셈도 잘 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8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손익계산서의 구성 항목은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가로는 제품, 상품 등의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로 끝났어요. 매출액에 대응되는 원가가 뭐예요? 매출 원가잖아요. 그게 상품이면 상품 매출 원가, 제품이면 제품 매출 원가이므로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매입 원가를 산출하는 산식으로 틀린 것은? 재고자산 매입할 때 발생되는 재비용, 부대비용은 더하고, 이게 더하라고 다돼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매입할 때 우리가 물건의 하자로 매입하고 나서 하자로 반품한 거 환출 빼고, 그 다음에 물건 이상으로 물건 하자로 깎은 거 애누리 빼고, 그 다음에 대금을 빨리 갚아서 깎은 거 할인 빼라고 그랬죠. 다 매입이란 단어가 들어가야 되죠. 예, 매입 과정이니까. 틀린 거 그랬네요. 문제 틀린 거 1번 맞고, 2번 맞고, 3번 맞고, 4번. 4번이 매출이 애 들어간 거 이거 그렇죠. 예. 10번 보겠습니다. 4번이 매출은 매출액에서 빼는 겁니다. 개인기업에서 납부하는 각종 세금에 대한 회계처리 시 계정과 목이 잘못 연결된 것은? 1번 건물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한다 그랬으니까 건물 맞네요. 예. 2번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이거 차량을 취득하고 나서 내야 되는 세금이므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거죠. 세금과 공과.
예, 회사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는 차량을 취득하고 나서 내는 세금이므로 취득세하고 다른 거예요. 예. 이거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취득하는 자산으로 처리하는 거지만 이번에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겁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 거 자동차세, 재산세 많이 나와요. 예. 3번 사업주 개인 소유 건물의 재산세. 회사 소유 건물의 재산세면 세금과 공과인데요. 개인 소유 건물의 재산세면 개인 기업에서는 그 사장이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건데 회사 돈 갖다 냈으니까 인출금이죠.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거. 예. 그럼 종업원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소득세는 앞에서 나왔던 거네고. 예.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 징수한 세금 등은 인수금으로 처리한다 그랬죠? 잘못 연결된 거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애지상사의 단기 차입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이거 얼른 보니까 자산에서 예, 부채를 빼면 뭐가 된다? 예, 자본이 된다. 여기다가 대입해서 푸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자산, 부채.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채. 그럼 자산부터 더 해볼까요? 250, 300, 350. 자산 얼마예요? 900만 원이네요. 9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900만 원에서 얼마를 빼면 자본 500이 되냐 이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400이 돼야 되는 거네요. 부채 전체 금액은. 부채 전체 금액이 400이 돼야 되는데 단기 차입금 구하라고 그랬는데 미지급금이 180이니까 400에서 180을 빼면 220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정답 1번입니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상사의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자본금의 추가 출자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단 제시된 자료를 제외한 자본금과 관련된 거래는 일치 없는 것으로 간주함. 기초자본금, 기말자본금, 총수익, 총병 이렇게 나왔네요. 그러면 기초자본금에다가 수익은 더하고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는 거요? 기말자본금이 나옵니다. 여기에 혹시 추가 출자액이 있다면 출자액은 그 자본금에다 둬야 되므로 추가 출자액이 있다면 그건 더하는 거고요. 혹시 사업주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져간 인출금이 있다면 그건 빼는 거예요. 인출금이 있다면 빼는 것이. 추가로 자본금 계산할 때 나오는 게 예, 추가 출자액과 인출금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만큼 가지고 푸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그럼 기초자본금 300에다가 더하기 수익 250 더하고 비용 200 빼고요. 그 다음에 추가 출자액 물음표 이코르 기말 자본금 48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3번. 네, 130만 원. 130만 원이 되면 딱 맞게 됩니다. 13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 그랬네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판매용 자동차 한 대. 판매용이니까 상품이죠. 영업용 자동차 한 대. 영업활동에 쓸 차는 차량 운반, 유형자산 잡아야 되죠? 대금은 두달 후에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은 외상매입금으로.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상품이 아닌 것이므로 미지급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차변에 두 개, 대변에 두개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사항 없는 거 골라라 그랬으니까 4번이네요. 미수금이 아니라 미지급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네요. 차변의 현금 만 원, 대변의 현금 과부족 만 원. 현금 과부족 대변에다가 쓴 거는 실제 현금이 장부상 현금보다 많을 때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금이 많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고르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만약에 분기가 반대로 됐다면 이거는 현금이 부족할 때이죠. 부족할 때는 차변에, 남을 때는 대변에다가 쓴다라고 그랬어요. 현금 과부족 계정. 자, 15번. 다음 두 개의 거래에 따른 회계 처리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거래, 비품 90만 원에 취득해서 감가상각 30만 원된걸 50만 원의 현금을 받고 매각했다.
이거 빼면은 장부 금액인데 60만 원짜리 50에 팔았으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인데요. 10만 원 손해 봤네요. 그 회계 처리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감가 상각 누계. 이거부터 써야죠. 감가 상각 자산은 30. 그다음에 비품 취득공과 90. 그래서 6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현금 받은 거는 50 받았으니까 10만 원이 부족하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1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 회계처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 비용의 발생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는 비용. 그다음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외상으로 취득하면 이거는 투자 부동산 1,000만 원. 그다음에 외상은 미지급금. 상품이 아닌 걸 사고 외상하면 미지급금이죠. 1,000만 원.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죠. 부채가 발생했네요. 자, 옳지 않는 거 했어요. 유동부채, 미지급금 있죠? 유형자산 감소, 비품 사라지니까 투자자산, 투자부동산 있죠? 수익의 발생. 틀렸네요. 수익은 발생한 거 없고 비용의 발생이죠. 그 비용이 발생한 거 이름, 유형자산 처분 손실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따라서 4번이 되겠네요. 자,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